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운드. 좀 크게 볼까요?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타 리뷰 시간. 오늘은 콜트 G250 스페셜 패키지. 정말 스페셜한 패키지죠. 네, G250 기타 이거 국민 기타인데요. 네, 이게 20만 원대 초반대 가격대가 잡혀 있는 기타인데 이 패키지가 20만 원대 중반대로 가격이 나와 있는 게 놀랍죠. 네, 제가 한참 찾았습니다. 야, 그 찾아봐. 막 네, 진짜로 이게 쌀 리가 없어. 30만 원대 중반일 거예요. 근데 진짜 20만 원대 중반. 네, 20만 원대 중반으로 잘 잡혀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초심자 여러분들께 강추드리고 싶은 패키지입니다. 국민기타죠 정말 G250. 뭐 기타 시작하실 때 기본적인 스트렛에다가 여러가지 악세사리들을 아무 고민 없이 한방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타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G250 뭐 기본적으로 스펙 살펴보면요, 베이스우드 바디에 메이플 렉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스트렛 형태인데 약간 보면은 그 슈퍼 스트렛 유의 스펙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드라이브가 굉장히 잘 먹고 이펙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이 아주 좋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익어서 그런지 팬더 깁슨 다음으로 생김새도 참 좋습니다. 네, 예쁘고요. 아. 그리고 뭐 윌킨슨 브릿지 달려있어서 튜닝 그렇죠. 안정성도 좋고요. 네, 초심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일단 암 싱크로나이즈드 암 하나 정도 있으면 암 연습하기도 좋고요. 그렇죠. 연습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타를 당분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네, 연습용 기타로서는 정말 참 많이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예. G250. 그리고 여기 이게 부드럽게 컨터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각 있게 네, 각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엣지 있죠. 아, 정말 엣지 있죠. 네,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바니즈를 연상케 하는 볼톤. 생각 잘했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콜트의 CM15G 앰프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세트에서 집에서 앰프 연습하실 때 이렇게 개인 채널하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셔도 사운드 메이킹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다 진짜로. 네. 앰프가 참 마음에 이쁘게 생겼죠? 네, 앰프가 요새 똘똘이는 예전 똘똘이가 아니에요. 네. 많이 좋아졌죠, 정말. 클린 채널 이제 개인 채널 나눠져 있고요. 네. 익스트림 밴드 이퀄라이저. CD 인 헤드폰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예쁘다. 네. 집에서 연습하시기에는 정말 아주 안성 맞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패키지를 우리가 벌써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게 패키지를 만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네.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요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참, 야, 머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네요. 몇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죠. 이걸 주니까 저게 필요하더라. 야, 이거는 안 주니까 안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소비자와의 그런 인터랙티브한 의사소통의 결과 이제 패키지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패키지 상품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를 사실 때 앰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앰프에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잭이 필요하겠죠. 잭 덱스터 잭을 끼우신 다음에 피크로 연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줄이 끊어졌다. 가셔야죠. 네, 줄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줄 덱스터 여벌줄을 드리고 줄을 갈 때 또 그냥 손으로 가려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와인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끼우시고요. 이렇게 장장장장 돌리시면은 금방 감으실 수 있고요. 네. 줄을 가셨으면 반드시 튜닝을 하셔야 되겠죠. 정확한 튜닝하면 뮤지텍의 튜너가 동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서 치실 때를 위해서 스트랩 같이 네. 동봉이 돼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시고 열심히 연주하시고요. 그리고 기타를 보관할 때 가까운 곳에 두셔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얀의 A형 스탠드, 기본형 스탠드를 드리니까 이렇게 딱 놓고 기타를 항상 가까운 곳에다가 착 네, 착 세워 놓으시고 그래서 손 닿는 곳에 네, 그리고 또 닥치시고 네. 기타를 백에다가 무슨 우리 기타 백도 드리지만요. 네. 백에다만 넣어 놓는 것도 보관 방법의 하나일 수 있는데
꺼내놓으셔야 됩니다. 손가... 백에다가 넣는 순간, 초보자 때 백에다 넣는 순간 기타를 당분간 안 치겠다는 얘기가 되죠. 항상 꺼내놓으셔야 되고, 백은 이동 시에만. 그래서 백을 드리는데 이것도 기타 형태의 백 말고 이번에 이제 기본 백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게 좀 고급스러운 백 디자인이죠. 이거 좋아합니다. 네. 삼각형 백. 그 안에 내부 살펴보시면은 뭐 쿠션이 그렇게 두툼한 건 아닌데 이동, 캐링에 전혀 문제 없고요. 이렇게 넥을 잡아주는 저기 찍찍이가 붙어 있어서 좋네요, 네,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공간이네.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책 뭐 이펙터 넣고 다니실 수 있고 네. 이 안에도 기본적인 홀트의 이 DVD 있죠? 네. 교육용 DVD 그리고 여기에 렌치와 스프링 여벌 스프링과 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끼우시고 암이 슈퍼 스트랩처럼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네, 암 끼우시고 트레몰로 저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유닛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아밍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국민기타 G250과 함께하는 패키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이거를 빼먹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패키지를 구성해봤는데 네. 이걸 빼먹었어요. 스트랩을. 네. 네. 기타를 30년을 쳤는데 이걸 빼먹네요. 예, 혼자 생각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패키지를. 그리고 뭐가 하나 없더라도 뭐가 하나 없어도 불편을 한데 감수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거 악기 좀 두 번 가야 됩니다. 악기 좀 이게 두 번, 세 번 가야 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네. 당분간 모르다가 네. 그거 할 때가 되면 꼭 네, 없어. 없어. 네. 미리 잘 쟁여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부품들 잘 그거 네, 기억해 두시고 어디 놨는지. 네, 국민기타 시리즈 G250의 스페셜 패키지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이 간단한 후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패키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